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학기술과 국제보건, MLS와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석현, 김유진입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mHealth랑 소셜미디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mHealth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소셜미디어 부분은 석현님이 소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이제 국제보건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제보건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구호 활동을 하는 걸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유엔에서 나온 서스테이너블 데벨로먼트 골이나 뭐 유니버설 커버리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갖다 많이 떠올리게 되시는데요. 사실 지금은 네, 세상이 많이 변화했죠.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러면서 한몇년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그 강의 자료도 나오고 이렇게 언론도 막 띄워주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도 이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해줄 거는 MLS랑 소셜미디어라는 건데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가 사실 2011년, 2013년 이런 자료라 가지고 조금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정의되고 사람들한테 받아지기 전에 그 시작한 강의이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드한 느낌을 갖다 해결하고자 최신 그 통계 자료들을 넣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LS의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WHO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건강 행위를 증진시키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모바일이나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가족 계획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고 모자 보건 사업을 하는 지역 보건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나 뭐 20개의 주요약, 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항생제를 비롯한 그런 것들의 재고를 문자로 받아보는 건강시설 담당자 이런 것들을 갖다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e-health라는 개념도 있는데 e-health라는 개념은 MLS라는 개념보다 좀더 큽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갖다 이용한 거라서 그 MLS는 휴대폰만 하지만 이제 ES는 노트북이나 뭐 서버,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MLS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따져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용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모바일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네 번째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태스크 시프팅이나 아들 헬스 시스템 니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각각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보자면은 먼저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은 719밀리언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는 6빌리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밀리언과 빌리언이 단위 3개 차이 났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디벨로핑과 디벨롭드 컨트리가 나와 있는데 디벨롭드 컨트리는 이미 개발된 즉 선진국을 의미를 하고 디벨로핑 컨트리는 이미 개발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보시면은 과반수 이상이 그 선진국 사람들이지만 2011년에 보면은 거의 4분의 3 가량이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휴대폰 사용자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2011년 자료고, 이제 2019년 자료가 있어요. 2019년 자료에는 8.3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많이 늘었죠. 2005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4배가 늘었어요. 역시 점점 더 디벨로핑 컨트리의 비율이 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디벨로핑 컨트리의 비중이 늘 수밖에 없는 게 디벨로핑 컨트리 인구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아, 점점 더 이제 휴대폰이 보편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를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휴대폰 사용자들, 이제 모바일 서브스크립션을 갖다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아프리카예요. 이제 아프리카가, 2005년도에 숫자가 있는데 가려졌겠죠, 아마? 2020년에는? 882 정도로 늘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파시픽은 833에서 4503으로 늘었고요. 보시면 아메리카는 두 배쯤 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선진국이 아메리카, 유럽 이런 데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점점 더 휴대폰 사용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용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은 좀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빠른 확장인데요. 얘가 서브사하란 아프리카의 통계예요. 이제 서브사하란 아프리카가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쓰면은 그 사하라 사막 밑에 지방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쪽이 제일 세상에서 제일 보건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메닝자이티스 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들이 되게 전파가 많이 되고 있고 경제적 수준도 굉장히 낮은 국가들이 많은데 이 국가에서 2010년도에 그 Sanitation Facility랑 Water Source 그리고 Cellular Telephony를 봤을 때 이게 물과 위생 상태보다 훨씬 더 휴대폰이 이게 그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바일 시스템이 엄청 네트워크가 발달을 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면 도시 계획을 할때뭐 물을 설치를 하고 위생 상태를 설치를 하고 막 이런 그런 기술들을 설치해야 될것 같지만 의외로 휴대폰이 먼저 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11월 달에 이 기사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서브사하라 아프리카에서 4G랑 3G 커넥션이 2G를 넘어섰다. 우리가 그 옛날에 그 2G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처폰, 우리 인터넷 안 되는 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브사하란 아프리카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폰보다는 인터넷이 터지는 이제 3G나 4G폰들이 이제 더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그래프를 갖다 제공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커버리지 갭이라는 게 휴대폰이 없는 분들을 의미하고 유세이지 갭이라는 게 휴대폰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가 깔렸지만 휴대폰이 없는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그 노란색은 전부 다 증가를 했죠. 아, 노란색과 파란색은 전부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 즉 파란색이 증가를 했으며 모바일 네트워크가 깔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 즉 노란색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커버리지 갭은 휴대폰이 없는 분들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색이 감소를 한 것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줄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네트워크가 정말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서 MLS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기술의 혁신인데요. 예, 사실 이 강의에서 제공되었던 혁신이 이런 거예요. 단체 문자 보내기.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뭐 무슨 어플리케이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지금 약간 몇 년이 지났잖아요. 몇 년이 지난 입장에서는 이게 혁신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소개를 해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파이어챗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이 MLS가 꼭 휴대폰이라서 인터넷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인터넷이 필요 없는 그런 네트워크예요. 얘가 블루투스랑 P2P 와이파이를 이용해가지고 61m 이내 기기가 메시지랑 사진 전송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챗을 설치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연결성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쪽 사람과 이 사람이 있다면은 이렇게 61m밖에 안 되지만 여기 한 명이 더 추가되면 61 더하기 61에서 122m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이제 킬로미터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만 있어도,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어도 이제 연결성이 될수 있는 이런 게 저는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바일 기술에서는 저희가 모르는 혁신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혁신에 대해서는 굳이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태스크 시프팅 아들 헬스 시스템 위즈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커뮤니티 헬스 워커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많은 개념인데 이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의 건강을 갖다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사나 간호사들은 굉장히 양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커뮤니티 헬스 워커의 경우는 싼 비용에 여러 그 사람들의 건강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많이 채택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울척도 건강이, 우울척도 설문지가 있겠고, 신체 기능 설문지가 있겠고, 뭐 음주 설문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원래 이 사람들은 이걸, 오늘은 이걸 설문지를 들고 설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상담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워야 되는데,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을 뭐 의사한테 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고만 줄 것인지 뭐 그런 디시전 툴,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상담 알고리즘 이런 걸 갖다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모든 걸 갖다 그 혼자 외우고 있으면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리프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면 금방 이렇게 전송도 금방 되고 데이터를 갖다 이렇게 연도별로 모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란셋에 나온 논문이에요. 란셋에 나온 논문으로 그 케냐에서 있었던 건데 그 항바이러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환자들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이제 매주 그 헬스워커들이 간호사들을 비롯한 헬스워커들이 환자들한테 이제 잘 하고 있냐, 약을 잘 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환자들은 그 문자를 받으며 이틀 내로 아, 약잘 먹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요번에 약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아,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아, 나 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아, 약을 며칠치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언제 다시 방문하셔서 약을 다시 타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 휴대폰을 이용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총 581명이 참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제외하고 랜더마이즈로 538명을 했는데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은 셀프 리포티드 어드히어런스라는 거 이제 자기가 잘 리포트를 하는가, 내가 약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비율을 본 거고, 바이럴 서프레션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본 거예요. 네, 보시면은 이 p발류가 굉장히 낮고 이 RR 값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즉 SMS를 이용한 그룹이 컨트롤 그룹보다 셀프 리포티드 어드히어런스가 좋았으며 바이럴 서프레션은 좋았습니다. 여기 옆에 Complete Case Analysis는 이제 그 약간 여기랑 그룹이 좀 다른데요. 그 인원수가 좀 적어서 이제 강하게 한 건데, 여기 역시 그 Viral Suppression에서 의미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밑에 Secondary Outcome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지만, 예, Viral Suppression이 확실히 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그룹에서 훨씬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MLC를 이용한 건강관리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는 인도에서 헬스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 드리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자 보관 사업이에요.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이제 그 아기랑 어머님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의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체크리스트도 하고 백신도 맞히고 뭐 성장 추이도 보고 그러는데 이런 걸 갖다 이 헬스 워커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애기는 몇월 며칠에 BCG를 맞았다 그러네. 아, 이 애기는 언제 폴리오를 맞았다 그러네. 그러면서 아, 근데 얘는 아직 BCG를 안 맞았잖아. 그러면 오늘 맞춰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소개할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는 국가별 MLC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사례가 케냐랑 인도라 가지고 MLC가 개발도상국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MLC 도입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뇨나 뭐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 혹은 노인 복지에 관한 건데 그래서 약간 MLC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e-health라고 볼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가 그 독거 노인들한테 그 AI 스피커 있잖아요. 뭐 누구야?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스피커를 갖다 제공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나라는 Developed Country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별로 이 수용도가 다르대요. 이게 그 테크놀로지를 갖다 받아들이는 데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솔직히 뭐 우리나라는 주변에 있는 게 와이파이니까 널린 게 휴대폰이고 널린 게 와이파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고 잘 받아들이는데 이 휴대폰이 조그만한 기계에서 왔다 갔다 이러는 걸 별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 역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석형님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유진님께서 MLC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이어서 두 번째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먼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을 포괄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된 주제 또는 목표로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즉,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의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지만 가장 요지는 어떻게 사람들 간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여론들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accessibility, 즉 접근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편하게 계정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드릴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보다도 더 앞으로는 강한 잠재력과 또 사람들 간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MLS와 소셜미디어의 간단하게 그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앞서 발표드린 MLS가 과학기술의 어떤 기능적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파급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면 소셜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연결과 연대에 집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LS나 더 크게는 뭐 국가 차원에서 또는 WHO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보나 정책들을 알리고 또 대중들에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소셜미디어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임팩트를 가져다 주는 역할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래 7개 정도로 소셜미디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건 정보와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전문가 수준에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먼저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대중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는 네트워킹의 기회도 마련해주고 또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도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제가 소셜미디어가 되게 더욱 직접적인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바로 설명드릴 네 번째 역할이 될것 같아요. 어떤 질병 관련 사태가 발생했을 때이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이제 남긴 흔적들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역추적하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전염병 양상이 이제 사람들 간에 전파가 되고 발달을 해왔고 그런 발자국들을 알수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염병 전염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조금 유명한 역할이겠지만은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나 아니면 보건 관련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좀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만약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람들 간의 펀딩을 통해서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을 지금 그렇게 소셜미디어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개는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의 또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제 밑에 보시면 여기 한 화면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세계 SNS 점유율 1위를 달리던 마이스페이스라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약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블로그 느낌으로 사이월드와 되게 유사한 성격이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역시 지금 싸이월드는 그 영향력이 추억 간직용을 더 넘어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시피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마이스페이스도
2008년 당시에는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렸지만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망한 SNS라고도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말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으로 그 추세가 바뀌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SNS가 되고 있죠. 또 이제 두 번째가 나라마다도 그 점유율에 있어 크게 상이하다는 것인데, 일단 비슷한 사례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나열해놓은 건데, 이제 첫 번째가 보면은 워치앱입니다. 워치앱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이제 오른쪽에 화면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무료, 우리나라로 치면 보이스톡 같은 그런 무료 전화도 가능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워치앱이 지금 전 인구의 89%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을 따르는 게 유튜브,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페메라고 부르는, 그리고 다음이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사실상 정말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는 정말 반대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정말 단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SNS에 정말 큰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HO에서 만약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와 정책들을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려고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페이스북 계정을 WHO는 정말 아주 큰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개설을 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이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공유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올리자마자 거의 바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잘 전달을 할수 있지만, 페이스북이 만약 정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그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은 전 세계인들에 대한, 또는 어떤, 전 세계인들에 대한 그런 보건 사업을 만약 SNS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각각의 나라의 상황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더욱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이 될것 같은데, 그는 아주 영향적인 문제로 많이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SNS의 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셜미디어가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끼치고 있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지금 잠깐 인터넷 보급률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지금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보급률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지난달 2021년 3월의 자료인데,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지금 인구가 한 70에서 80억 명 정도 되는데, 47억 명 정도가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통계가 있고, 그리고 이를 전 인구 비율로 환산시켜 보면 60.1%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막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이를 작년 2020년과 조금 비교해 보면은 7.6%가 늘었어요. 3억 3,200만 명이 1년 사이에 새로 인터넷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런 더욱 이제 아주 대면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도티가 중요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7.6%가 1년 사이에 는 만큼 올해도 저이 정도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추가적인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인데, 액티브 소셜미디어 유저라고 해서 약간 휴면 계정이나 그런 계정들은 전부 제외하고, 지금 실제로 이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간주가 되는 사람들의 수가 43억 명입니다. 인터넷,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감안을 해야 될 점이, 지금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계정을 예를 들어서 2개 만든다 하면은 그거는 두 유저로 취급이 되는 거라서, 이보다는 사실 조금 더 적다고
적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계 부분에서 또 다시 조금 더 다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이거 중복까지 감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될 점이 이제 지금부터 한 6년에서 4년 정도 이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5년, 2017년 사이에 소셜미디어 점유율이 각국에서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지를 나타낸 표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첫 번째 그거를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웠을 때 1등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2015년에는 전 국민의 89%가 SNS를 사용을 했지만 2017년에는 72%가 그 SNS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23%가 늘었습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데 18%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꼴등이 인도인데 인도에서도 6%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추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소수의 국가 표본들만 가져왔고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장을 조금 시켜보면 레바논이 전 세계에서 SNS 점유율이 2등을 달리고 있던 국가입니다. 전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5등으로 SNS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빈도가 높고 인디아, 인도가 지금 마지막에서 두 번째, 꼴등에서 두 번째인데 여기서 조금 시사해 볼 점이 레바논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이고 인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SNS를 사용하지 않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의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SNS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게 소셜미디어가 추가적으로 보급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점을 시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레바논 같은 경우가 세계 1등인데 23%가 늘었지만 인디아 같은 경우는 세계 꼴등인데 6%가 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나중에 조금 더 다시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점점 더 이제 격차가 심해진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23%가 늘어서 이제 점점 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를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 2021년 자료는 찾지 못했는데 더 이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났겠지만 인디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두 연도의 상황으로만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격차가 조금 더 점점 이제 국가들마다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하나 걱정되는 점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한계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앞부분에 간단하게 언급을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건 정보와 연구 결과를 전문가 수준에서 대중에게 전파드릴 수 있다는 역할이에요.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에 작년 2020년에 모든 SNS를 통틀어서 해시태그로 어떤 해시태그가 어떤 피드에 제일 많이 걸렸는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일단 가장 1등을 달리고 있는 게 130만 건의 게시물에 태그가 되었던 코비드19이고 마지막에 봐도 락다운 그러니까 그 지역 폐쇄 그리고 쭉 보면은 코비드19와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만큼 아프리카 지역 어떻게 보면 앞서 유진님께서도 그 섭사하란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보건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보건이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런 코비드19와 같은 그런 보건 현황에 대해서 되게 다 활발하게 그런 의견 교환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제 WHO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비드19에 대한 연구 결과나 아니면 그런 대처 방침 같은 것들을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되게 많이 전파를 하고 납니다. 또 이렇게 코비드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세계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고
또 이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 보면 원헬스 지금 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원헬스 개념에 대해서 이런 WHO에서 의논한 결과들을 이 WHO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영상으로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유튜브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현장으로만 진행됐던 각종 포럼 같은 것들이 되게 유튜브로 지금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도 볼수 있는 게 되게 대중들에게 이런 소셜 미디어가 전문적인 결과까지도 다양하게 전파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특정 주제로 대중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것인데 밑에 보면은 글로벌 헬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오픈 페이스북 그룹과 같이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오픈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미드업이라고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그룹에 참여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SNS가 또 하나 더 있었다고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형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런 역할을 소셜미디어가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반인들을 봤으니까 전문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전문가들 간에는 그런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심화된 의견을 나누고 자기가 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또 협업 같은 것도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소셜미디어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의 헤마톨로지 리서치 포럼 그룹, 그러니까 혈액학에 관련해서 포럼에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다양하게 교환하는 그룹인데 인터넷에서 지금 퍼온 사진에 의하면 레드블러드 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고 밑에 이제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이 이 그룹이 클로스드 그룹인데 제가 여기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퍼오지 못한 이유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룹에 접속조차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근은 제한하면서 전문가들만 모여서 그렇게 전문가들끼리만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클로스드의 성격도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앞서서 조금 소셜미디어가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던 질병 사태가 발생했을 시 추적과 모니터링을 담당한다는 역할이었는데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콩고와 기니를 시발점으로 해서 에볼라가 아주 크게 창궐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헬스맵이라는 감염 지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따지면 코로나 맵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경로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스맵이 만들어진 방법이 소셜 미디어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 트위터에서 다양하게 이런 에볼라와 관련돼서 기사가 쏟아지고 그런 기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제 어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뭐 에볼라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트윗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될 텐데 그런 트윗들에서 이제 키워드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에볼라, 뭐 창궐 이런 키워드를 뽑아서 그 키워드가 만들어진 막 사용된 그런 트윗들만 모두 추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다녀간 경로나 아니면은 그런 창궐한 어떤 현황 같은 거를 헬스맵으로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조금 보편적이고 유명한 역할이겠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것. 이제 그 예시로 미얀마의 OK 퀄리티 버스페이싱 프로그램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미얀마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출산 또는 피임에 관해서 되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여성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출산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미얀마 정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올바른 출산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제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런 페이스북 그룹에 글을 올리면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다른 여성들이 이제 답을 댓글로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인데 이 성과가 결론적으로 11만 5천 명의 팔로워를 달성을 했고 이제 1년 동안만 보더라도 500번의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문가들에게 직접 문의한 횟수도 200건이 넘었다고 하는 이게 페이스북 오픈 그룹이 사실상 되게 많은 그런 참가자들이 들어오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11만 5천 명이라고 하면은 되게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그런 올바른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그런 대중들에게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슬미디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사회적 변화를 촉구하고 그에 만약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후원 및 모금을 지원한다는 역할인데 조금 다른 예로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챌린지를 가져와 봤어요. 흑인 청년이 경찰의 그런 차별적인 강경 대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또 많이 분노를 했었는데 이때 진행되었던 SNS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챌린지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챌린지라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검은 화면과 함께 그 태시태그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만 딱 적어서 이제 추모와 함께 그런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챌린지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챌린지와 비슷하게 보건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역할이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를 이처럼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의식 변화가 필요하거나 좀 여론 조성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보건 분야에서도 만약 있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기업 주도나 정부 주도 또는 개인 주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도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사람들이 여론을 바꾸게 되고 또 만약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펀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제시를 함으로써 그렇게 기금을 마련하고 또 적절한 곳에 사용이 되고 그런 역할까지도 소셜미디어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소셜미디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조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드릴 내용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른쪽이 보면은 전 세계를 이제 동서남북, 뭐 아시아, 유럽 이렇게 나눠서 그 소셜미디어 유저들의 분포 비율을 나타낸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액티브 유저가 40억 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스턴 아시아가 29.6%라는 말은 그 전체 액티브 유저 46억 명 중에 29%, 그러니까 한 10몇억 명 정도가 이스턴 아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턴 아시아가 가장 수치가 2등보다 2배 이상 높은데 여기서 조금 이제 감안을 해주셔야 될 점이 인구수는 전체 인구수에 대한 비율은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거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소셜미디어 점유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인도에서 조금 낮더라도 그 인도에서 조금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거는 엄청 큰 수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인구수는 조금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마지막 꼴등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인데 전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중에 0.3%밖에 이 중앙 아시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 인구, 전 인구 모집단을 대비해서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자 비율이 제일 낮던 센트럴 아프리카에서는 전 인구의 8%만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나타낸 건데 동아시아는 10%, 서아시아는 16%, 이렇게 남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와 비교해서 이 같은 대륙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의 5배 정도 가량이 되는 수치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인터넷 사용률을 보면은 각 국가별로 인터넷 사용자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눠서 인터넷 이용률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나이지리아인데 전체 인구의 96.1%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가장 적게 사용하는 국가가 콩고 민주공화국 전체 인구의 17.7%밖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나머지는 그 중간 사이에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시사해 볼 점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같은 그런 대륙 안에서도 지역군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국가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차이가 나고 그것은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해야 될 그런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금 앞서 계속 한계 부분에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지금 한계이자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는 첫 번째 문제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SN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SNS, 예를 들어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할 때 SNS 사용하는 그런 종류가 다르다면 공통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가짜 뉴스로 인한 선동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잘못된 유언 비어가 퍼지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특히 최저개발국으로 내려갈수록 제대로 된 보건 개념이 갖춰 있지 않은 최저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내려갈수록 더그 영향력은 커질 수가 있고 그는 잘못된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인터넷을 국가 차원에서 차단시 사용 불가하다는 점인데 그 예시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었던 경우 중에 이집트에서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을 때 대통령 중심의 정부 세력에서 전 국가에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이제 이 파이어 챗이 그때 처음 언급이 됐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근거리에서도 서로 이제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계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점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진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MLC의 한계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별 간 남녀 간 초지율이 서로 다르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지역별로도 그렇고 아주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그리고 보이스 텍스트 서비스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최저개발국에서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 부담되는 금액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보급률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맹률 문제인데 가장 원론적인 그런 글을 읽지 못하는 문해적 문맹도 있겠지만 이 MLS와 관련된 문맹은 기술적 문맹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그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되게 잘은 다루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최저개발국으로 가면 그 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맹의 문제가 한계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가 차원에서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인터넷 사용도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충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이런 국가 차원에서 조금 단점으로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적인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왔던 국제보건의 그런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번 발표에서는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헬스를 중심으로 조금 디지털적인 새로운 시각에서 국제보건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았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의논해볼 문제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서 이제 모바일 기술과 술 미디어에 대해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모바일 기술의 발달이 실제로 국제보건에 앞으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을 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로 모바일 헬스와 소셜미디어가 그런 영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발표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자랑할 점인데 저희가 강의를 들었다는 그런 증명서입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 네, 저희가 예, 발표를 거의 지금 53분이니까